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진TV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날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은 좀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상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상담 못해드렸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시장 얘기 잠깐 도와드리고 그리고 추천주들 상황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부터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 얘기를 들어서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2%대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삼성은 다른 것보다도 뭘 보셔야 되냐면 바닥부터 해서 크게 올라갈 건데 순식간에 8만원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납품 이슈. 요거 하나로 엔비디아죠. 이쪽 납품 이슈 하나를 토대로 주가 급등이 나올 거고 큰 슈팅과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밴드에 어디요? 전고점까지 돌파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납품 이슈만 보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 추세에서 보면은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많이 올랐죠? 바닥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돌려 세울 때 보시면 이 박스권의 네, 하단과 상단 자리 있습니다. 거의 이 자리 자체가 바닥 인식되면서 돌린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금요일날 깼고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급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추후 상황은 좀 봐야겠지만 구조상 차트의 그림상으로는 이 일전에 나왔었던 이 고점 자체 21년 고점 이때 21년 1월 초에 나왔었던 이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강하게 올려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는 무슨 상황이냐면 힘겨루기 상황이니 우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현대차 역시 그룹주들도 잘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도 좀 살펴봐 드리자면은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정말 많이 올랐죠.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방산 이슈도 있지만 HBM 이슈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요 하나 그룹주 전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가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한화도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올렸다가 좀 빠지긴 했으나 돌려놓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HBM 쪽에서 내놓은 새로운 뭐 그래픽카드 자체가 지금 그 HBM 칩을요 굉장히 많이 10개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장비 업체인 YC 같은 경우에도 추천주였죠. 요거 역시나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좋은 모습이고 또 요런 다시 HBM 쪽이 주목을 받는다 이 얘기도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관련주 역시나 잘 살펴보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잠깐 추천주도 살펴보자면 HBL은 좀 빠져요. HBL은 제가 이 고점 자리부터 해서 매도 사인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매도 사인을 다시 드렸죠? 네. 이때부터 해서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그리고 얼마에 팔아요? 네. 10만 5천원 이탈하면은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요? 5월 16일 전에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요 특히 심해요. 뭐 전세계 똑같지만 이런 대형 이슈가 있으면 대형 이슈가 딱 공개가 됐을 때 만약에 HLB 임상 통과했다 하더라도요 주가 빠집니다. 네.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점 하한가를 두 번 갑니다. 네. 이런 그림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그림에 반복의 반복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매도를 쳐야 됩니다. 지금도 단기 급등이 좀 나왔던 판단이고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접근은 절대 안 되고 혹여나 바닥에서 잡으셨더라도 당장에는 가능한 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거 비중 크면 절대 안 됩니다. 비중 작게 하셔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6월 시장이 6월 중순경에 약간 조금 뭐 공매도 우려감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여타 뭐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시장에 좀 수급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이 되돌린 반등과 대형주들이 되돌린 반등을 본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월 시장은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해서 7월, 8월 반등한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간에 이제 상담 방송에서 못해드렸었던 상담 신청은 들어왔으나 시간 관계상 못해드렸던 상담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 종목들 하나하나 네,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코오롱입니다. 매수가는 2250원이고요. 비중은 20%시네요. 자, 볼게요. 매수하신 구간대가 이 정도 되겠네요. 라인을 그어보니까 설마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3월 21일 날 2만 300원 가격이 있는데 이때는 매수 안 하셨을 거고 그 전에 추세상으로 보니 이때 2022년 네 2023년이네요 2023년 초반에 매수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따라가셨다면 뭐 6월 달일 수도 있고요. 요때 하여튼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매수 대응을 하셨고 한번 딱 운 좋게 기회가 있었지만서도 올려치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이제 과연 2만원대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한 25% 가량 올려줘야 돼요.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보세요. 내려갈 만큼은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구간대 보시면 여기 자리가 나름의 박스 자리가 형성돼요. 잠깐 당겨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박스 자리 형성이 좀 되고요. 여기 자리도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현재 자리 이 구간대 있죠. 여기 구간대 있죠. 여기 구간대 자체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일단은 우선 1차 저항대 자리가 여기였지만 깨고 내려갔죠. 2차 저항도 아니고 3차 저항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자체는 저항선 자리에 부딪히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다시 확대해보자면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름의 이제 쓰리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대를 좀 더 해보자면은 네. 최근 자리도 약간 조금 되돌림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좀 걸려요. 위에 그러니까 올려치려고 하다가도 약간 매물벽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펼쳐보자면 지우고 보자면요. 여기 구간대 매물벽 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이 구간대 두껍고 여기 또 두껍고 두꺼워지고 여기 또 두꺼워지고 여기가 또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가 바닥을 확인되면서 올라가더라도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살펴보자면 반등이 만약에 쓰리바닥이라 가정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기 자리 1차 17,000원, 18,000원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 돌파할 때는 그 전에 고점 봐야 됩니다. 전에 고점 보니까 여기 박스 자리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고점 자리가 이렇게 나름 형성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8,500원 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어렵네요.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그 다음 박스 자리가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가 와야 되는데 자 쉽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슈화가 좀 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딱히 그렇다 할 건 없어서 반등 치고 나오면 한번 걸리는 게 17,000원, 18,000원 사이 무조건 한번 맞고요. 그 다음에 한 또 1, 2개월 소요됩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잘 간다면 19,000원 나와줄 건데 그것도 몇 개월 갈 거고 정말 운이 좋게 또 치고 간다면 2만원대까지 해서 진짜 한 5, 6개월 이상 걸려요. 연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슈가 불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불까 싶은 거예요. 이때처럼 3월 21일 날 뭐 이슈 바꿔서 크게 올렸지긴 했는데 저때 당시에 이슈들이 한 번 더 나와줄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저때 당시 뉴스거리가 뭐가 있는지 잠깐만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자면 어디 보자 보자 뭐 감사보고서 제출 나오고 나서 적정 나오고 급등이 나왔네요. 이거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감사보고서 적정 소식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네요. 굳이 이 종목이 그런 이슈가 있었나? 왜 그랬을까요? 감사보고서가 지연되곤 하지 않았을 때 저때 당시로 살펴보자면은 그쵸. 네. 그런데 우선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요때 잘 나왔다고 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딱히 다른 이슈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은 뭐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예전에 봤었지만은 그걸 다시 보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바닥은 확인되긴 했는데 반등으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혹시라도 급등이 한 번 더 나오면 가격적으로 해서 한 18,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니까 그때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삼화페인트인데요. 단가는 9,604원이에요. 아이고야, 높게 사셨어요. 비중 20%입니다. 설마 이거 보시면 여기 전에 이때 사신 건가 싶 언제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2021년에 사셨는지 아니면은 최근래 사셨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근래 사셨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추세는 다 나와버렸고 이슈거리 뭐 터져버리고 나서 주가가 또 이게 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슈도 저도 좀 기억을 하긴 하는데요. 더 갈까? 공시상으로는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니까. 근데 테마성 이슈 바꿔서 올라갔었잖아요. 5월 17일 날 잠깐 볼까요? 같이? 그 이후에 이 이슈를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시면은 쭉쭉 아침부터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급도 붙고 일단 뉴스도 나와주고 그쵸? 페인트 테마 이슈인데 뭐 이슈 붙고 갔어요. 네, 쭉쭉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수명 늘릴 전해질 첨가제 기술 여기 나와있잖아요. 네, 요거. 근데 이게 다시 바람이 분다 그래도 못 가요. 쉽지 않아요. 추세상으로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요때 고점에 매수하셨다면은 이거 다시 돌려세우는데 시간 꽤 걸리고요. 추세상으로도 라인상으로는 더 깨질 그림이에요. 7,000원대 중반까지 오와야 반등 나올까 싶어요. 지금 반등 구간 자체가 나오는 게 차트상으로도요.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 있긴 한데 라인 그어볼게요. 네. 약간 이탈한 모습이거든요. 이탈한 모습이 나와요. 살짝. 그래서 아 쉽지 않다. 그 다음 구간 자체가 여기 구간이거든요. 가격적으로 해서 7,500원대 이때 구간이거든요. 내려와도 그러니까 내려온 다음에서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매수하셨다면 이번에 정리 못하신 건 좀 아쉽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갈 채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2차전지 이슈가 지금 당장에 다시 바람이 불더라도 이 이슈로 똑같은 이슈로 올랐어요. 이때 다 같이 똑같은 이슈로 기억해요. 저도 거의 같은 이슈였기 때문에 두 번 다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올려치고 윗꼬리. 그래서 역시나 내려와야 된다 이런 그림처럼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와서 내려왔다가 좀 헤매다가 그리고 다시 가는 그림 나올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적당히 좀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아쉽지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볼게요. 자, 코츠 테크놀로지는요 매수가가 22,800원이세요 차트가 좀 돌려 세우네요. 이쁘게. 네. 이것도 보면 차트에 항상 답이 있죠. 무슨 답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전고점 자리죠. 그 다음 어디에요? 여기. 그쵸? 여기. 여기. 그니까 여기 위에 구간대에 동그라미 친 라인 구간대까지는 반등이 나왔다가 못 뚫었어. 4월달에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차트를 가만히 보니까 바닥 라인 선만 이어볼게요. 얼추 이 추세죠. 그쵸? 얼추 이 그림 나온단 말이에요. 한 두 개에서 세 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간대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형성은 됐어요. 그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 하단 자리가 왔을 때 이 하단 자리에서 최소한 2, 3주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쵸?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거 돌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를 봐야 되냐는 거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22,800원이세요. 비중 10%고 적당히 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려 세우면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고점까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6,000원까지는 차트상으로도 보건데 무조건 답이 있는 자리예요. 26,000원대 이상. 수급 상황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볼만 하거든요. 그래도 기간들 잡히는 게 있네요. 기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잡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외인들 잡히는 거 모습 나오고 사모펀드도 일부 물량 있고 막 나쁘진 않아. 이제 근데 시총 1,000억이 넘어간 상황이라 전고점 넘어가면서 갈 수 있겠는데. 실적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확대를 해볼게요. 너무 작게 보인다. 그죠? 자, 이렇게 좀 보면은 작긴 한데, 자, 그래도 보면은 실적이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확 와닿지는 않기는 해. 와닿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니까 괜찮게 뛰긴 했거든요. 보이시면 여기.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더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이게 11억이긴 하지만 448% 증가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분기 대비했을 때 그러면은 올해 실적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 증폭될 수 있으니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26,000원 이상 보시고 홀딩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루닛인데요. 이 종목도 정말 많이 갔어요. 자, 루닛인데 단가가요 57,200원이시고요 매수가 그렇고 비중은 30%. 자, 바닥에서 쌍저점 찍으면서 약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추이상으로는 돌려 세우는 그림이 있네요. 하나 검색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시상의 전환사채 그러네요. 있었네요.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50억. 요거는 1년 뒤에 나올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1회차 시비도 발행을 했네요. 1회차 시비 발행을 했는데 금액 이거 맞아요? 우와, 1,665억이고요. 납입일이 5월 3일로 납입이 됐네요. 이것도. 이야. 그리고 이것도 납입이 됐고요. 단가가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 단가를 보면 잠시만요. 이걸로 봐볼게요. 단가가 보자.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투자한 쪽에서 3호전환으로 투자를 했는데 발행가 표면 만기이자 1.8? 와, 8%까지 요즘엔 하는군요. 정말 셉니다. 요즘 8%. 야, 만기가 8%까지 가네요. 54,892원이네요. 다시 갈게요. 54,000원대. 거의 여기구나. 자, 여기 바닥을 좀 지지하긴 하네요. 발행하고 나서부터. 최근에 발행했으니까 요 근처고. 다만 이제 리픽싱이 된다고 치더라도 다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전환가액의 조정을 볼게요.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자본시장이죠. 발행가격으로 발행한 시가를 전환시키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네요. 그럼 변동사항이 없는데? 자, 일단 5만원대인데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아예 약간 픽스된 것 같은데요.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결정방법에 조정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1년 뒤에 나오거든요, 물량 자체가. 지금부터 어떻게든 간에 조금 투자를 통한 그림을 그려낸다거나, 여기 보시면은 뭐 기사도 나와있고 그 보고서도 나와있지만 미국에서 불어올 훈풍 등등에서 암지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뭐 마일스톤 매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것 같은데요. 시총은 이미 1조 5천억이에요. 근데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주가 회사 차원에서 주가가 얼른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1,500억대라. 1차 반등 시점 자체 가격대가 얼마가 나오냐면, 차트상으로 보면 7만원대까지 있어요. 우선 열려있고요. 그 다음 자리가 9만원이에요. 7만원 돌파하면은 9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7만원도 퍼센테이지로 따면 굉장히 커요. 근데 가면 또 순식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지키면서 바닥라인 체크됐어요. 여기 한번 여기 깨지고 이제 반등 올리면서 그 다음 지켜야 되는데 지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올리고 오늘 보합권이다.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나쁘진 않게 본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은 문제가 되는 가격은 아니다. 7만원까지 해서 우선 보시는 게 맞겠다. 근데 혹시나 여기 47,000원짜리 조심해야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5만원은 아니고 48,000원 정도 이탈하면, 48,500원이랄까? 그 정도 이탈하면 조심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 보유하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쌤 볼게요. 네오쌤이란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고요. 매수가는 10,460원입니다. 10,460원이고요. 목표가, 죄송합니다. 비중은 20%입니다. 자, 보시면 네오쌤은 아직 흐르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바닥으로 인식되는 구간 자체가요, 잘 보시면요, 여기 구간 때부터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닥 인식되는 구간이 여기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라인 하나 그어보자면 요 바닥이고, 박스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보시면 여기 박스가 있고 여기 박스가 있고 저점 두 바닥 여기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여기 세 개 라인이 바닥 인식이 돼요. 요렇게 여기 현재 라인을 그은 게, 근데 매수가를 보면 10,460원이시죠? 그렇죠? 여기 맨 위에 라인이잖아요. 바닥은 여기 현재 요 두 라인으로 바닥 인식이 돼요. 여기서 돌려 세우는 거 봐야 돼요. 되게 지금 고민스러운 자리야. 무슨 자리냐면 현재가에서 이번 주에 떨어져 내리면 머리가 아파져요. 돌려 세우면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해. 네오쌤이 근데 바닥부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근데 올라갈 때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무슨 구간? 여기 박스 자리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11,000원 위부터는 사람들이 팔려고 안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뚫어서 12,000원짜리를 돌파시키면은 그 다음은 여기로 열려버려요. 얼마까지 열려요? 네, 14,000원까지는 열려요. 그래서 지금 자리 되게 중요해요.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가격 전략 잡아드릴게요. 이 라인인데요, 9,300원? 좀 내려볼까요? 9,100원? 200원? 이 자리 깨면, 네, 이거는 안타깝지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버텨주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11,000원, 12,000원까지 보는 게 맞고, 거기에서 다시 안 떨어지고 올린다 그러면 14,000원까지 종목 이거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번 주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뭐 월요일 방송이긴 한 녹화긴 한데 목요일 날 보셨을 때 화요일과 수요일 날 꺾인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려친다 하면은
상황 보시다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자, 백광산업이고요. 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 단가는 9,200원이시고요. 그리고 네, 비중은 20%입니다.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었는데 뭐가 또 많이 궁금하실까 싶기는 한데 뭐 이슈거리 확실하게 좀 잘 터지면서 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수급 상황으로도 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가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전일보다 안 좋은데 또 가잖아요. 이런 거는 더 움직이거든요. 근데 차트 다 펼쳐볼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매수하신 자리가 차트를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리들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9,000원대 돌파 시점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는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대에서도 보니까 돌파 나오면서 다시 가는데 여기서 매수 잘하신 게 뭐냐면 땡겨보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공간 자체가 여기 열려 있잖아요. 이만큼 자체가 그쵸?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올랐죠. 이만큼. 그러면은 잘 보시면 위에 꼭지 자리 있죠. 차트 확대해 볼게요. 여기 전에 고점 자리에 위에 봉 있죠. 봉에서의 위에 꼬리 자리 있죠. 꼬리 자리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자리까지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차트 떨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자리 어디예요? 여기 자리죠. 네. 13,000원 정도가 고점 영역으로 현재 파악이 돼요. 13,000원 정도가. 그래서 13,000원 정도 기점으로 해서는 올라간다면 사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요일 방송인데요. 제가 월요일날, 이게 지금 월요일까지 차트예요.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어제와 그저께 차트 열어보셨다가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 꺾여버렸다면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돌려 세운다 하더라도 정리는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은 사실 지금부터 매도하세요가 맞는데 월요일부터 매도하셔야가 맞는데 방송 목요일날 보시고 내일 금요일날 상황에 따라서 이게 꺾여있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도 맞고요. 올라치더라면 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네,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슈팅이 나와준다면 15,000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그 이상도. 근데 이제 그림 자체는 우선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네요. 네, 우선은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ISC인데요. 매수가는 97,000원이시고요. 97,000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자, 차트 보세요. 또 무슨 실수를 하셨나요? 항상 그렇지만 전고점 위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슬슬 고점으로 가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10만원 이상은 진짜 위험한 자리였고 그쵸? 그래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개인들은 어디서 사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돌파하는 크게 나오는 시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 자리가 체크된 이런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이게 아직 끝바닥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바닥 인식이 현재 되고 있기는 해요. 현재 상황 보면 ISG 뭐 좋죠. 뭐 반도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살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래까지 7만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서 되돌리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7만원까지는 체크한 다음 봐야 돼요. 7만원까지 가는 거 보고 그 다음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가긴 할 거예요. 이슈 자체가 원체 좋고요. 실적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나쁘지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1분기 때는 안 좋았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수급상황으로 체크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급상황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다. 자, 그래도 어찌됐든 바닥에서 올려칠 가능성은 있는데 체크는 7만원의 이탈 여부다. 그래서 7만원 이탈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갈릴 수가 있다. 지켜주면서 버티면 가는 거고 근데 버텨도 보시면 이때 한 달 버텼죠? 그쵸?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몇 주간 버텼어요. 지금도 이게 약간 버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깨면은 머리 아파진다는 거지. 7만원짜리는 이 자리 자체는 7만원 이탈하면은 진짜 혹시 모르니까 손절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어요. 매수가 근처라도 오면은 다시 한번 네, 정리하시는 게 맞다. 뭐 이번에 혹시나 가서 10만원 돌파하는 거 아니야? 네, 기대감 가질 수 있지만 굳이 네, 적당선에서 타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수가는 23,000원이세요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30%이십니다 야.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에서는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얼마나 잘못 샀는지. 그쵸? 이전에 사셨을 때 보시면요, 여기 22,500원, 23,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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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보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21년, 22년도에 아, 매수하면 안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자리들이에요.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으시죠? 네. 매수가까지는 갈 거예요. 원전 이슈 자체 원체 강하기 때문에, SMR 이슈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려치느냐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다시 여기 고점 딱 올라가면은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힘겨루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힘겨루기 잘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자리잖아요. 지금 자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과거치 데이터 보시면 꽤나 두꺼운 자리예요. 근데 버티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는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안 판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뭐예요? 버텨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좀 적게 나오면서 올려칠 수 있다. 그러면 매수가가 23,000원이신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24,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죠. 단가가 높으시잖아요. 너무 높은 걸 어떡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3,000원 정도 갈 수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이왕 2년 3년 기다리신 거 쭉 더 기다리신다면 SMR은요 무조건 어마무시한 수주가 나올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 해결 안 돼요. 네. 전력 소비량 늘어나는 거 지금 원전밖에 해결이 안 돼요. 오죽하면 미국도 석탄 발전소 없앤다고 했다가 지금 말 바꿨어요.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안은 원전인데 빠르게 질 수 있는 거 SMR. SMR은 금방 만들거든요. 2년이면 만들어요. 그러면은 대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엄청난 수주가 밀려 들어올 거예요.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어요. 차트를 크게 보자면 여기 요 자리지만 이게 지금 10년 넘은 차트지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길게 본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봐요. 시간은 걸려도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35,000원짜리 가는데 우리 이 종목을 갖고 계신 시청자님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거 하나는 이 종목도 가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갈 거예요. 짧게도 갈 거지만은 길게 봐도 갈 종목이라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1년, 2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네. 그래도 그간 고생 많으셨잖아요. 많으셨지만 잘 참으셨고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근데 아마 방송을 보시면 다행이지만 못 보시더라도 기다리실 것 같긴 하고 아마 매수가 오면 정리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혹여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홀딩을 하셔서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짧게나마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요 6,400원이세요. 아, 이것도
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이 라인이에요. 언제 사셨는지 보이실 모르겠는데, 자, 차트가 답이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 이제 재밌는 차트가 나오네요. 자, 잠깐 차트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차트가요, 언제는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차트가 갈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차트의 한 구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또 다른 그림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매수하신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항선 자리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저항선.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랄까? 여기 자리가. 이거 저항선이 돼버렸어. 여기도 저항선. 그러니까 일전에는 주가가 2020년, 2021년, 22년 같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바닥 자리 인식되면서 가는 자리였어요. 바닥 인식이 되면서 가는 자리, 바닥 인식이 되면서 가는 자리였지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때부터 해서는 이 자리가요, 밑에서부터 올려 칠 때마다 맞고 떨어지는 저항선이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저항선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리 근처가. 네. 이 자리랑 완전 달라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올려치면서 6,500원 넘어가고 6,600원부터 700원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 우선 그래도 살펴보자면은 매수가가 그나마 이 저항선 자리 근처에 있으시다 보니까 한 번은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리가 또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거든요. 차트 보면은 이 큰 바닥 22년까지는 안 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좀 치워볼까요? 저 끝바닥이 22년 바닥부터 해서 라인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어느 정도. 그쵸. 구조상으로 형성은 됐어요. 그래서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횡보하다가 갑자기 팍 오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비중이 30%를 너무 크세요.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만약에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셨다면 물 타야 돼요. 사실 물 타고 이 버팀목 구간에서 버티시다가 갑자기 급등 나올 때 팍 털고 나와야 돼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약에 추가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매수하시고, 매수하신 단가 있죠, 단가에 계속 걸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를,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예, 현실적인 자리예요. 차트 보시면 답이 있잖아요. 이 자리 자체. 그쵸? 여기가 바로 정확한 저항선.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갈 건지가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네, 차트는 제가 매일 아침에 종목 올려드리면서 하고 수익도 정말 꾸준하게 계속 내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잘 봐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냥 비중 생각 안 한다면 물 타야 돼요. 물 타시고 단가 낮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구간대에서 비중을 단가를 낮추시면은 단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한 5,800원대 정도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두 배로 늘린다면은. 뭐 비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40만큼 더 사시면은 그럴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6,000원대 초반까지는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고점 자리에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리 자체가, 여기 자리가. 예, 진짜 쉽지 않아요. 무조건 단가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세요. 단가 낮추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혹여나도 단가 낮추기가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의 이 종목에 대한 기간은 지금부터 1년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보더라도 연말 이후 그냥 내년 초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인데요. 야,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나요? 71,000원이십니다. 야, 전저점 이탈까지 나와버렸네. 신저가로 가네요. 이게 보면은 종목이 라인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와, 이게 라인이 안 맞네. 완전 깨지는 거구나.
여기 보면은 쌍바닥 찍었다가 깨버렸거든요. 골치 아파진다. 매수가가 아까 보니까 71,000원에 20%신데 이 자리면은 사실 매수 대응을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절 라인을 좀 안 지키셨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보면은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였다면 이 자리 손절 라인이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고요. 전저점을 이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게 시그널 줬던 게 이때. 이때 또 나왔어요. 깼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손절 라인 또 나왔던 거예요. 최근 자리가. 근데 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참 무섭게 빠지네. 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구나. 적자전환, 적자전환이었구나. 적자전환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죽어버렸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2차전지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라인 자체가 1분기 너무 안 좋았었고 2분기도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완전 수급적으로 이제 공백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 꼬이잖아요. 외인들 완전 풀매도 상황이죠. 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도세가 너무나 심해요. 이게 지금 답이 없어. 대안이 없어. 경고가 몇 차례 나왔어요. 아쉽네요. 여기 한 번이었고 여기가 전저점 한 번이었고요. 여기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미 늦었지 대응이 안 되시죠. 저 멀리 보면 여기 자리도 손절 자리였고 상장하고 나서 신저가 최고 저점 자리인데 돌려 세울까 모르겠다. 뭔가 대안을 할 것 같긴 한데 자 실적 보면요 이게 지금 맞나요? 6천억 하던 회사가 지금 매출이 1분기 때 400억이라 최소한 1000억원대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이면 올해 연말까지 매출이 2000억이라는 소린데 그럼 일전에 시총의 3분의 1 토막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매출상으로 따져보면은 3분의 1 토막 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2만원대 11만원대짜리 10만원짜리 있었죠? 10만원대 그거 3분의 1 토막 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3-4만원 3만원대까지 나오는 거지. 그럼 현재 추이가 정상적인 가격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적에 수렴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SK아이테크는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7만 1000원짜리잖아요. 순식간에 두 달 만에 빠졌어요. 두 달 만에 빠졌어요. 바닥 확인이 안 돼요. 아직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손절의 의미도 없는 구간이고요. 바닥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뭔가 아예 없어. 아예 이렇게나 싶을까 정도로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이렇게까지 하나? 뭐가 있을만도 한데 아예 없네요. 아예 없어요. 하이투자증권 중에서 보고서가 있긴 한데요. 실적 회복까지 험난한 길 목표가 6만원짜리까지 내놨는데 야 이게 5월 28일 건데 이것도 되게 높네요. 바인 아니에요. 요즘에는 약간 2차전지 쪽 하이브리드 쪽 차량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거 하반기 이후로 봐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바닥이 확인되면서 멈추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멈춰요. 오늘도 보시면은 윗골이 보이시죠. 오늘 차트에서도 답이 없네. 뭔가 방어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은 묵혀두셔야 됩니다. 비중이 20%이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테니까 우선은 네 좀 버텨보시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칙상으로는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전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보셨던 게 조금 페인의 요인이었던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우선 버텨보시고 손절이 힘들잖아요. 버텨보시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야, 그다음 볼게요. 자, 에이징랜드에는 단가가 62,000원이십니다. 62,5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세요. 에이징랜드 회사 괜찮은데요. 지금 최근에 조금 그 IT 쪽 시장 자체가 좀 죽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데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뭐 공시도 잘 받고 있고 뭐 수주도 잘 들어오고 있고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시면 돼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살짝 나오다가 멈추긴 했는데 아마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실적 보시면 아마 올해 사상 최대 매출 나올 거거든요. 그 이슈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올려치면은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전고점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6만원 정도 자리가 이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 매수가가 6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6만원 정도 근처가 오면은 매수가 정도 돌파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단가 자리가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올라오긴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 오면은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오 엘리먼트 상담을 해드릴게요. 13,200원이시네요 아, 이 종목 지금 큰일이네. 네, 여기시고요. 추이를 보면은 차트가 땡겨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2022년, 2021년부터 저기 쓰리바닥 체크가 되면서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네요. 거의 이 그림인데 그죠? 여기 바닥이었다가 바닥자리 체크되면서 이렇게 돌리는 자리들. 그리고 오늘 돌리는데 여기서 더 깨지면 머리 아픈데 이게 이번 주에 돌리는지 봐야 되고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돌리면서 11,000원대까지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11,000원대 11,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게 나오면은 갈 수 있어요. 13,000원 이상까지는. 근데 이게 최소한 날짜상으로는 다다음 주 6월 중순까지는 11,000원대까지 올려 세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는 홀딩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특별하게 이슈를 보고서 조금 뭐 대응을 해보자면 특별한 이슈는 또 있나? 어디 보자. 다올에서 목표가 18,000원을 유지를 하네요. 이런 게 있고 초음파 레벨 센서 개발 성공 4월달에 나왔던 거긴 한데 딱히 이슈거리는 아니다. 아니, 변동사항 없어요. 이거 다다음 주 2주 안으로 11,000원대 회복 안 나오면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 그래도 바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꺾이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부터 꺾이지만 않으면 2주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꺾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꺾이지 않고 올라온다면은 여기 13,000원대까지 홀딩하는 걸로 하시죠.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담 쭉 도와드렸고 내일 아침 방송 정호의 텐베거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마다 종목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